자, 통바지 바로 뒷판을 바깥 앞판 위에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미디 길이에서 우리 4분의 2 플러스 1cm 올라갔던 그 기준선에서 1cm를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에서 2cm를 내려와요. 2cm, 1cm, 그죠? 그런 다음에 두 선을 이렇게 그대로 연결시켜줍니다. 1cm하고 2cm를 그대로 연결시켜준 다음에 여기에서 2cm 나간 점. 하나 잡으세요. 2cm를 나가서, 그죠? 어디에? 앞판 끝점에, 요렇게. 제일 처음에 우리 직각점 올랐던 데 있죠? 그죠? 고개를 그대로 요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엉덩이 길이 18cm, 마찬가지로 앞판 엉덩이 선하고, 요렇게, 그려주세요.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요까지가 엉덩이 길이. 18cm, 그죠? 이렇게 놨으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 치수를 그대로, 4로 나눈 내 허리 둘레, 플러스, 아니, 엉덩이 둘레, 플러스 1cm.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24가 되겠죠, 그죠? 이렇고, 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4로 나눈 내 허리 둘레, 플러스 다트 2개, 4cm. 자, 17에서 4cm. 여기네, 그죠? 요렇게 쓰면, 여기에서 0.5 올려주고, 얘하고,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0.5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먼저 잡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미디로 다시 돌아와서, 얼마를 올려주느냐? 6cm를 올려줍니다. 6cm를 올려줘서 바로 얼마? 1.5를 내려주세요. 1.5를 그대로 이렇게 앞판하고 이렇게 첨선하고 연결해 되겠고. 자, 얘가 6cm가 올라갔고 밑으로 1.5를 내려줬습니다. 그죠? 1.5 한 2cm로 내립시다. 2cm. 얘는 통바지는 2cm를 내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항상 1cm씩 커진다 했습니다. 바지통이 1cm, 1cm 이렇게. 또 여기서 무릎선에서 1cm, 1cm 이렇게. 자, 여기에서 다 1cm씩 키워줍니다. 1cm씩 키워줬어요. 무릎선까지 다 해서 이렇게 연결됐으면, 자, 엉덩이하고 요거 연결이 안 되는 거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하나 정리해주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요 2cm 나온 점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요것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아니고, 그죠? 자, 얘는 직선인데 얘가 곡선이 많이 지기 때문에 얘를 아까 조금 더 내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죠?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이등분점 이렇게 잡아서, 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뒤도 이렇게 봐주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디다트는 두 개니까 얘들을 3등분 나누세요. 3등분 이렇게 나눠서 1등분에서 직각대겠고, 요것도 직각대겠고, 먼저 그린 다음에 안에 끼 12cm. 이렇게 직각대도록 해서 12. 얘는 11cm. 가쪽은 약간 짧게, 그죠? 그 다음에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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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줘서 얘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 선이 뒤가 되겠고 파란 선이 앞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바지 앞뒤 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샘 아뜰리에 이샘입니다. 자,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통바지를 한번 만들 패턴을 떠볼까 합니다. 통바지 치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허리 둘레 68, 엉덩이 둘레 92, 바지 길이 90으로 하겠습니다. 90.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18cm. 그 다음에 미디 길이가 4분의 2 플러스 2cm.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허리를 4로 나누면은 34, 17이 되겠고, 힙을 92라면 23이 되겠네요. 그죠? 4로 먼저 나눠 놓고 합니다. 그러면 미디 길이는 25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직각을 아래 위로, 바지는 항상 이렇게 여유를 줘야 됩니다. 여유를 준 다음에 직각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쭉 그려줍니다. 길게 직각을 쭉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엉덩이 길이 18cm, 그 다음에 미디 길이 25cm, 그 다음에 기장 60에서 아까 우리가 90을 한다 했으니까 90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엉덩이 길이 18, 그 다음에 미디 길이 25, 그죠?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엉덩이 길이 18cm, 미디 길이 25cm, 기장 60에서 90. 이렇게 잡았으면, 먼저 기초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얘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무릎선을 하나 두고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죠? 저 미디 길이에서 여기 바지 길이, 요까지 길이에서 2등분점. 2등분점을 나누었더니 65가 나왔으니까 32.5. 여기가 2등분점이 되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2등분점 나눈 다음에 5cm 올려준 점. 5cm 올려준 점을 무릎선이라고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요괴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거의 한 50, 한 2에서 55 사이에 보통 나와지더라고. 길이를 대충 해보면. 그죠? 자, 요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항상 기초선부터 먼저 놔놓고, 자, 제일 큰 치수. 4로 나눈 내 엉덩이 치수죠. 23. 23을 놓고, 그 다음에 여유분 1cm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직각 그대로 놓으세요. 24 되는 점을 먼저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올렸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로 1cm를 내려줍니다. 1cm를 그대로 내려줘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곡자를 이용해서 두 개를 이렇게 수정해 준다 했습니다. 여기 배 있는 부분. 자, 항상 바로 이 바지 보지 말고 항상 기본 운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 4로 나눈 내 허리 둘레 플러스 주름 분. 저는 다트를 이번에는 두 개를 줄 겁니다. 다트를 하나만 줄것 같으면 한 개만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허리 둘레가 아까 17, 여기에서 2cm, 2cm 다 하니까 4cm가 더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나온 지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아예 바로 옆선에서 0.7을 올려주세요. 0.7을 올려준 다음에 한 0.5만 올려줄게요. 0.7까지는 안 해도 되겠고, 0.5만 이렇게 올려서 얘하고 엉덩이선까지 이렇게 굴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굴러주고, 얘도 0.5 이렇게 옆선을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다시 미디 쪽으로 와서 4cm를 올려주세요.
4cm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올라간 선을 요 전체 길이에서 2등분점을 나눌게네. 이렇게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아래 위로다 쭉. 여기도 중심선 그려주고 여기도 그대로 중심선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죠? 올려주게 되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직각 요렇게 있잖아. 그죠? 아까 여기가 14면 여기가 지금 14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같이 14 직각 그대로 내려오는 선이 여기가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요렇게 그대로 내려오겠지. 14 일단 이렇게 사각을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밑에를 통바지는 여기서 3cm를 더 넓혀 줄 거예요. 양가로 이렇게 3cm를 더 높여서 어디 이거에서 여기 엉덩이지에서 미디에서 이렇게 낡겨주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넓혀 줄 거예요. 자, 요렇게 갔습니다. 그죠? 3cm, 3cm. 넓혀줬어요. 그죠? 넓혀줬으면 항상 끝에도 살짝 직각되게끔 끝을 살짝 올려주는 게 낫겠죠. 요렇게. 다시 얘도 살짝 요렇게 직각이 올라가도록 요렇게 올려주세요. 끝을. 자, 요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4cm. 등분을 잡아서, 그죠? 에스모드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굴러주고. 자, 아까 우리 이제는 여기 다트 잡았죠, 그죠? 다트 여기서 몇 센치? 9cm 내려와서, 1cm, 1cm 잡아주고, 그죠? 양가로 1cm. 이쪽으로도 이쪽지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난 뒤에 자, 이 첫 다트에서 3cm 떨어진 점을 잡아서 다트를 또 하나 잡아주면 돼요. 1cm, 1cm. 자, 그대로 직각 내려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9cm. 9cm가 내려와서 1cm, 1cm. 이렇게. 그죠? 다트 두 개를 잡아줬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머니를 하나 표시를 해줄까요? 주머니는 보통 한 3cm. 여기서 끝점에서 살짝 3cm 내려오고, 얘가 보통 한 15, 16 정도 되는 점을 이렇게 잡아서, 그죠? 이렇게 직선보다는 살짝 곡자로 주머니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3cm 들어오고 요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을 완성했습니다. 그죠?